나는 설교도요. 설교 복 터졌다니까 나는 설교. 아주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 중에서는 내가 하여튼 거의 1등은 좀 교만한 얘기고 등수 안에 드는 것만큼은 분명해. 하여튼 그냥 맨 설교야 그냥. 그래도 보세요. 지금 내가 설교를 해도 하기 싫은 걸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데도 그렇게 해도 하고 싶은 설교를 하는 것 같이 할까? 이런 사상이 있어서 그래. 목사님도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 왜냐? 솔직히 우리가 천국을 가면 천국에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있다고 한들 베드로 형님이 우리한테 강당권을 주겠냐 그 말이야. 혹시 나는 한번 기회가 올지 몰라. 왜? 어찌 재밌게 하니까. 에? 아마 모르긴 해도 베드로 형님도 하늘나라에서 궁금할 거예요 지금. 에? 아, 이 세상에 말이요, 대한민국에 장경동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 그 친구가 그렇게 웃긴다네. 하, 이 친구 설교를 내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그럴지도 모르지. 지금 하늘나라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비밀인데요. 이거는 비밀인데요.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무조건 우리 집을 놀러 오세요. 에? 전국에 가면 무조건 장목사님네 집을 놀러 가자. 시작. 왜냐? 속담에 근거해서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그치요? 그거를 뒤집으면 아무렴 땅에서 재밌는 목사가 하늘에도 재밌지 않겠어? 그 원리적으로? 예, 원리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오면 안 돼. 왜? 목사님들이 시기에서 나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은 오지 말고. 근데 하늘에 가면 뭐가 없어져? 시기가.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얼마든지 몰려다녀도 괜찮아. 시기가 없으니까. 땅에서는 그러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오면은 내가 마리아 누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 만나서 그 얘기를 다 나머지 못다한 얘기를 아무렴 내가 그래도 더 재밌게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내가 그 얘기 다 해줄 테니까 우리 집에 놀러 오라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혹이라도 야 장목사 너 설교 한번 해봐 이렇게 올라. 그러나 목사님은요 기회가 올지 내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에 임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하냐. 이런 자세. 와, 이 설교 천국 가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설교. 할렐루야. 천국은 그만두고요 목사님 은퇴만 해도 설교 올 기회가 팍 줄어듭니다. 은퇴하신 분한테 강단을 주려고 안 해요. 은퇴하신 분은 순서가 축도야. 은퇴 오신 분은 축도가 순서가 축도야. 설교도 안 주어. 목사님 그걸 현실적으로 빨리 알아야 돼요. 에? 현실적으로. 아무데.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 뭐 낮예배건 밤예배건 임할 때마다 막 그런 자세로 임하니까 설교가 더 재밌고 그런 사상을 갖고 설교니까. 나는 뭐든지 음식을 먹어도 심지어는요 부부싸움도요. 얼마 전에도 한번 붙었는데 맨날 나보고 1%가 부족하다 이거요. 1%가 그래서 내가 그럼 안 부족한 남자가 누구냐. 나는 내 나름대로 생각할 때 그래도 저는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만만 해도 괜찮지 않냐 솔직히. 에? 객관적으로 아까 어떤 분은 그냥 이상적인 남자 고르라니까 나를 고르잖아 저렇게. 에? 아 근데 우리 집사람은 심정이 그래. 나도 그래. 아니 잘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구구절절이 오라. 우리 집사람 말씀은 다 성경 같은 얘기요. 내가 못 살아 그러지. 아 나는 아이 그게 완벽한 남자가 어디냐.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그냥 그러려고 살지 그걸 막 1%를 채우려고 좀 나 좀 볶아먹지 말고 좀. 그래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싸우느냐. 이제 싸우잖아 이렇게 말로. 오, 이 부부싸움 천당 가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부부싸움. 붙으려면 붙어라 이 옆에 내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보자. 할렐루야. 뭐든지 나는 다 그렇게 생각해. 뭐든지 땅에 하는 모든 일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영원과 영원 사이의 순간 같은 그 세월이다. 그러니 부부의 싸움도 즐긴다면 부부의 사랑은 어떨까? 에? 부부의 사랑.
내가 어느 날, 전 참 지금도 감사한 게 건강해요. 참 건강해요. 지금, 예? 건강해요. 하나님이 특수 제자 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나이 때요. 저처럼 축구하는 목사도 흔치 않고요. 하루에 다섯 게임을 딱 끝내고 저녁에 바로 가서 씻고 부흥이 들어가는 목사 흔치 않아요. 특수 체질이 하나님이 이렇게 써먹으시려고 특수 제자 건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는지 부부가요 잠자는 터울이 점점 멀어지더만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게 나이가 갈수록 점점 근데 그때 이 생각 와 이러다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5년인지 10년인지 15년인지 20년인지 언젠가는 부부가 그냥 친구같이 되겠구나 그거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잠을 잘 기회가 몇 번이나 남았을까? 근데 이 생각을 하다가 아 이게 한 번 한 번을 그냥 잘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차가는 게 뭐냐면 이게 종 있죠. 교회에서 치는 종. 요거를 사택에다 하나 갖다 놓고 꼭 나이트 가운을 준비해서 잠자기는 샤워를 싹 한 다음에 가운을 딱 입고 둘이 무릎을 딱 꿇고 종을 땅 치면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허락하신 부부의 연을 이 밤에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말은 이상하지만 그만큼 귀하고 성스럽게 축복스럽게 맞이해야 할 부부의 사랑을 그게 진짜 나와 진짜 그가 만난 건데 오늘날 부부들은 하고 여보 이리 와 하면 저리 가요! 이 집이 그런 적이 있어 분명히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 그나마 지나고 나면 다 부질없는 것을 왜 그렇게 사는가. 여러분 부부의 진짜를 찾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부의 진짜를 찾고 맛의 진짜를 찾자. 시작. 그런데 부부의 가짜가 살고 여러분 솔직히 살면서 진짜 우리 부부는 껍데기끼리 산다 그 안 느낍니까? 그런 부부 너무 많아. 살기는 살아도 우리는 진짜 껍데기끼리 산다. 본인이 모릅니까? 그게 가짜란 말이에요. 껍데기라 그 말은 가짜가 살고 있다. 껍데기끼리 살고 있다. 이게. 진짜는 다 빠진 채. 이게 부부만 그런 게 아니라 맛도. 오늘 여러분 이제 오늘 내일 아침부터 진짜 맛을 찾읍시다. 가짜 맛에 속지 말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짜 맛에 속고 살아요. 진짜 맛을 찾자고요. 뭔 맛을? 어떤 분은 우리 아버지부터 그랬어. 야 경동아 예? 너는 술도 안 먹고 그거 뭔 재미로 사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볼 때 재미가 없어 보입니까? 이 지구상에 현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나보다 재밌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날 보고 웃긴다고 그러는데 말을 정확하게 하세요. 나는 웃기는 사람이 아니요. 내 기쁨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지. 지금 내가 괴로운데 여러분을 웃기고 있습니까? 아니요. I am happy. 내 즐거움을 여러분과 지금 나누는 거지 나는 괴로운데 여러분을 웃기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개그맨하고 목사하고 차이야. 내가 지금 술 먹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퓨전 한정식 먹고 왔어요. 나는 지금도 기다려져 내일 아침엔 또 뭐 먹을까? 근데 여러분은 그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뭐 대먹는다냐 걱정이 기다려지지. 근데 난 또 여자들 신기한 게 걱정해봐야 나올 반찬도 없으면서 어지간히 걱정을 했었더라고. 막 엄청 신경 써서 막 무지하게 한정식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래봤자 그 반찬이요. 왜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어. 나올 것도 없으면서 내 여자들 진짜 거의 돈 걱정이지 뭐 돈 걱정. 여자는요 돈만 주면 걱정 90%가 없어져 버려. 돈만 주면 신랑 안 들어와도 괜찮은 집도 한두 집이 아니야 지금. 그냥 월급만 딸꾹딸꾹 들어오면 여보 오늘 어떻게 해? 나 출장이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저녁에 내일 돈 있어야 되는 어떻게? 내일 돈 있어야 돼. 내일 돈 있어. 새벽 2시 되면 에이 모르겠다 자자. 아니 기왕에 모르겠다 자자 초저녁에 자지 뭘라고 새벽 2시까지 그걸
그러니 어떻게 건강해, 어떻게. 그냥 자. 그 밤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에? 그 밤에 돈이 나. 그래봐야 뭐 걱정 많은지 반찬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 것을 뭐 따고 그렇게 그냥 되는 대로 해서 먹고요. 아주 내가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줄게. 원체 솜씨가 없으면요, 자기 솜씨가 없으면 여수 돌산 갓김치를 사다가 그것도 암흑이나 아니고 애농에서 나온 애농 여수 돌산 갓김치를 사다가 놓으면요 걱정이 절반은 없어집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비싸지도 않아. 내 그거를요, 내가 여러 가지 선물을 보내봤어요. 뭐도 보내보고, 내가 홍삼도 보내보고, 그건 딴 거는 그냥 고맙다고. 그것 보냈더니 편지가 오더라고, 고맙다고. 야, 그래서 선물이라는 게 꼭 비싸서만이 문제가 아니고 딱 맞아 떨어져야 돼. 왜? 그 맛있는 갓김치가 여자의 근심 절반을 없애주는 거야. 왜? 김치 하나만 맛있으면요, 나중에 한두 가지만 구색 맞춰서 그냥 해놓으면 그냥 여자들은 밥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뭐 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맛을, 무슨 맛을 찾자? 진짜 맛을 찾자. 가짜 맛에 속지 말고 진짜 맛을 찾자. 시작. 그러니까 가짜 맛에 속으니까 건강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맛을 찾아야 건강이 어떻게 되는데? 회복되는데. 예, 그러니까 거의 몸이 아픈 사람은 가짜 맛에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은 진짜 맛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알아들어요? 예. 지금은 그 어른이 어떻게 소식이 끊겼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어의 아주 대가 3위일체 안현필 영어. 그러면 여러분은 아는 게 뭐요? 아유, 진짜. 예? 영어 뭘로 공부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냥 뭘로 공부했는지. 안현필. 몰라, 진짜로? 예? 그 양반이 하여튼 영어의 대가야,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우리 또래 공부한 사람은 다 그분이 쓴 책으로 공부했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학원하고 그래가지고 막 종로에다 빌딩 사고 돈을 무지하게 벌어버렸어. 무지하게. 그런데 돈은 무지하게 버는데 건강은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은. 그러니까 죽게 생겼어, 이제. 갈등이 왔어. 그래도 돈을 지킬 거냐, 건강을 찾을 거냐 하다가 그냥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직 뭐만 주력을 했어? 건강만. 거기서 찾은 게 자연식입니다. 그래가지고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랬더니 빌딩은 다 날아가 버렸대요. 네, 돈을 버리고 뭐를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영어 선생님이 건강 선생님으로 바뀌었어요. 영어 책은 안 쓰고 맨 건강 책만 쓰는 거야. 왜? 자기가 깨달은 건강을. 심지어는요, 의사 선생님들 앉혀놓고 건강 강의하고 있어. 그러니까 영어 박사가 뭔 박사가 됐어요? 건강 박사. 그때 그분이 찾은 건강의 비법이 뭐냐? 진짜 맛을 찾아야 건강을 찾는다. 시작.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가짜 맛이 진짜 맛인 줄 알고 사르니까 몸이 약해지는. 예. 그러니까 진짜 맛으로 살면 건강하고 가짜 맛으로 사니까 아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아, 맛도 맛도 진짜 맛이 있고 가짜 맛이 있다. 시작. 예. 그다음에 네 번째, 하고 싶은 나와 하기 싫은 내가 붙어 싸워. 예. 하고 싶은. 자, 좋은 일은 좋은 일. 무슨 일? 좋은 일. 네, 좋은 일. 그러면 또 뭔 일이 있을까? 나쁜 일이 있지, 그렇지. 나쁜 일. 자, 좋은 일은 하고 싶은 내가 진짜 나고, 이것이 하기 싫은 내가 가짜 나고. 에? 그러면 이제 나쁜 일은 하고 싶은 내가 가짜 나고, 나쁜 일은 하기 싫은 내가 진짜 나지. 항상 이렇게 네 박자로. 예. 좋은 일을 하고 싶으면 1등이고, 나쁜 일을 하기 싫으면 2등이고, 좋은 일을 하기 싫으면 3등이고, 나쁜 일을 하고 싶으면 4등이지. 조금 복잡해, 내가 봐도. 예, 그렇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테이프를 꼭 사서 자세히 들어봐봐. 자, 문제는 뭐냐? 자, 좋은 일을 하고 싶어야 되는데 좋은 일은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건 진짜나고 하기 싫은 게 가짜나고, 나쁜 일이 하고 싶으면 그게 가짜나고 나쁜 일이 하기 싫으면 그게 진짜 나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예, 자, 그러면 학생은 학교를 가고 싶다. 그것은 누구요? 진짜 나요. 학교를 가기 싫다. 가짜 나죠. 그게. 아빠가 출근하고 싶다. 그게 진짜 나. 아빠가 출근하기 싫다. 가짜 나요. 엄마가 살림하고 싶다. 진짜 나요. 아, 이러면 살림이 또 안 해주나. 그게 누구요? 그 봐. 얼마나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짜 내가 살고 있냐, 그 말. 대개 그런 여자들이 바람난 여자. 아니, 여자가 살림이 하기 싫으면 어떻게 된 거야? 물론 특수한 경우 있어. 막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분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가 직장 생활을 하면 남자가 가정으로 반틈 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남자가 돈 벌면 여자는 살림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남자도 돈 벌고 여자도 돈 벌면 여자가 살림하고 남자도 좀 반틈 들어와줘야지. 같이 이러니까, 그죠? 원래 여자는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갔으니까 남자는 들어오면 안 되지만 들어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공평지죠. 그죠? 그게 살아. 그게 좋은 거야. 에, 근데 직장도 안 오고 할 일도 없이 살림 하기 싫은 건 그 바람난 거지. 그러면 너는 뭘 하고 싶은 거냐? 에? 아줌마.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 같고 쓰기만 하고 싶고 해야 할 여자의 의무를 안는다면 그 잘못된 거죠. 그게 가짜 나에게 지금 본인이 속고 있는 거예요. 수두룩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런 여자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다 보세요. 내가 지금 정상인가? 이게 진짜 난가? 어? 벌기는 신랑이 썩빠지게 벌고, 쓰는 건 여자들이 정신없이 쓰고. 그래서요, 의사 아들은 안 둬도 의사 사위만 둘랜대잖아. 왜? 벌어다 대는 아들은 불쌍하고 벌어온 걸로 쓰는 딸은 좋아 보이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거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 응? 응. 그러니까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면 기쁨으로 일을 하듯 나는 안에서 살림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살림의 기쁨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어찌 아멘이 이렇게 다 겨드러가. 그러면 누구 보고 하라고? 누구 보고 해요? 지 아버지 보고 하라고 그러지. 그러면 지 아버지가 돈 벌고 지 아버지가 살림하면 당신은 뭐요? 그러는 당신은 뭐요? 에? 아줌마, 그러는 당신은 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진짜 남자들 때 보면요, 물론 남자도 나쁜 놈 많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진짜 딱해요. 네, 요즘에 이렇게 남자들 보면요, 참 딱해요. 왜? 위에 상관은 딱 정체돼서 나가지도 않지. 밑에 젊은 애들은 막 그 똑똑한 애들 치받고 올라오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 에? 옛날 보세요. 옛날 우리 때,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초등학교를 애들이 막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다닌 애들도 있어. 아빠가 옮기면 또 따라가고 옮기면. 요즘에는요, 애하고 엄마가 본부고 저 아버지 혼자 돌아다니고 다녀, 저 아버지 혼자. 맞아요, 틀려요? 그냥 썩빠지게 일이 발령 나면 여기 가서 돈 벌어다 보내고 저리 가면 저리 갖고, 저 엄마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왔다가 그냥 반찬거리 해놓고 갔다가 빨래거리 싹 갖고 갔다가. 그러니 뭐 얼마나 참 살판 났어. 그 골프장 가보면 뺀 여자들만 와 있어. 여기도 있어, 지금 여기도 있어. 남편은 썩빠지게 벌어다 대고 여자는 그냥 그놈 다 쓴이라고 정신없고. 나는 나쁘다고는 안 합니다. 다만 그 좋지요. 뭐 여자가 뭐 벌은 뭐에 써야지. 다만 살림의 기쁨을 잃지 말자. 출근의 기쁨을 잃지 말자. 학생이 공부의 기쁨을 잃지 말자. 그러면 교회가 가고 싶으면 그게 누구고,
진짜다고 교회가 가기 싫으면 그게 가짜다다 그 말이야. 내가 오늘 또 밥 먹으면서 들었는데 오늘 밥 사준 집사님이 방학을 가끔 한다네. 그만 안 돼. 교회가 방학이 어디 있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할렐루야. 어찌 아멘이 있게 션찬어.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찬송도요. 진짜 나는 부르고 싶고 가짜 나는 부르기 싫고 기도도요. 진짜 나는 하고 싶고 가짜 나는 하기 싫고. 근데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훌륭한 게 하나 있어. 그 사람이 그게 뭐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났잖아 지금 저렇게. 근데 이 사람이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리면 힘이 얼마나 센지 막 쇠사슬도 끊고 제어할 힘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훌륭한 게 뭐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때 귀신 2,000마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 못 가게 하지. 가면 지들이 쫓겨나는데 가게 하겠어요? 귀신 2,000마리가 못 가게 땡겨도 자기 의지로! 그게 훌륭한 거야.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인간식으로 표현하면 귀신 2,000마리하고 줄다리기 해가지고 혼자 이겼다 그 말이야. 2,000마리가 가지 말라고 온갖 방해를 다 해도 자기 의지가 뭐하니까 강하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네. 난 오늘 여러분이요 아무리 어려움이 크고 방해가 사탄의 방해가 커도 그렇게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 가기 싫을 때 가면 은혜를 더 받아. 그걸 벌써 가면 은혜 받을 걸 이놈이 알고 뭐 그냥 오만 뭐 비가 오게 한다든지 뭐 뭐가 어떤다든지 뭐 연속곡을 재밌는 걸 한다든지 뭐 의지 짜는 것 같고 나를 시험해가지고 교회를 못 가서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그것이 바로 교회 가고 싶은 게 진짜 나고 가기 싫은 게 가짜 나고. 적어도 정말 무조건 그냥 내가 했다 그러지 말고 교회 하나 가는 것도 학교 하나 가는 것도 출근 하나 하는 것도 진짜 나와 가짜 나를 구분해서 꼭 여러분은 진짜가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네. 예, 예. 누가 살아가야 된다? 진짜가 살아야 된다. 감정도. 감정도. 진짜 감정이 있고 가짜 감정이 있어. 그래서 뭐냐? 이 기쁨. 기쁨은 진짜 감정이고 슬픔과 우울증은 가짜 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우울증 환자가. 그 왜 그러냐? 그 우울증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그러니까 뭔가 잘 안 될 때, 두 번째 근심 걱정이 눌려서 이게 계속 쌓여지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우울증이 아주 우울증 환자의 특징을 내가 보니까 햇볕을 싫어해. 햇볕을. 여러분, 막 땡볕에 뛰어다니는 우울증 환자 봤습니까? 그 왜 그런가 봤더니요 살 탄다고 햇볕을 싫어해. 여러분 그것도 네 박자. 하얀하고 건강하면 1등, 새컴해도 건강하면 2등, 하얀하고 약해 터지면 3등, 시커먼 것이 약해 터지면 4등. 자 그건 쉬우니까 한번 해봐요. 시작. 여러분은 몇 번이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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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딱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요. 지금 하얀하냐 까마냐 그게 뭐가 어떤 분 하고 목사님 얼굴이 검으시네. 나도요 배는 하얀해요. 배조합? 뭐 내가 다 검은 줄 알아? 배는 하얀해. 이거 왜 검게? 이 땡볕에 축구하고 다니니 이게 하얀 할 수가 있지. 그렇죠. 응. 그래도 얼굴은 좀 검어도요. 얼굴은 검어도 뭐가 있어? 건강 있잖아. 그러면 내가 하얀 해가지고 얼굴은 진짜 이뻐 막 하얀 언니 막. 그런데 설교로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기침이 자꾸 나오네. 오늘 밤 예배 마치고 안수할 텐데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안수 받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겠어? 어, 안수 받아야. 그리고 아이고 우리 안설라 말고 본인 기침이나 고치라고 그래.
근데 사람들이 바보같이 봐요. 날씬하고 건강하면 1등, 뚱뚱해도 건강하면 2등, 날씬하고 약하면 3등, 뚱뚱하고 약하면 4등. 응, 그치? 어, 자, 시작. 여러분은 몇 번? 건강이 중요하지 날씬이 뭐가 중요하냐 말이야. 건강이 원 또 아멘을. 아이 집이는 살이나 빼 잔소리 하지 마. 원 아멘을 그렇게 세게 해. 이제. 아이고 참. 야 저런 경우를 약간 분수기가 있다 그러니. 아니야 그냥 끄덕하고 말이야지 그건 아멘은. 오늘날 살 뺀다고 몸 타요. 그래갖고 뭐야 이게 막 계속 안 먹어가지고 위장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 뭐라고 그래 그거 거식증. 그게 뭐 하는 짓이? 다 건강하자고 하는 것이지 날씬하고 건강 잃어버린 날씬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야. 바보 같아가지고 차라리 두툼하고 그냥 건강한 게 낫지. 알아들어요? 햇볕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저 햇볕 속에 신비한 걸 다 숨겨놨습니다. 여러분 식물도요 다 햇볕 속에 건강하고 열매 맺고 사람도요 저 햇볕을 봐야 되게. 그런데 얼굴 탄다고. 아유 요즘에 참 지금은 좋아졌어. 한 번 이제 저기 갑천 이런 데를 대전에 이제 천변을 뛰는데 누가 인사를 하는데 무사히 얻어 보니까 누군지를 몰라서 복면을 써버렸더만. 아예 복면을. 이건 마스크가 아니고 이건 그냥 복면에 갖고 무슨 일지면처럼 눈팅이만 튀어나와가지고 인사하니 내가 누군 줄을 알아 이게. 아 그거 좋더라고. 왜? 그냥 살 타니까 이런 거 복면 쓰고 그 제발 부탁이니까 나가 뛰어 할머니 나가 뛰어. 어? 어. 제발. 저 햇볕 속에 건강이 다 들었어. 아멘. 그러면 우울증을 나설 것을. 처음 우울증 환자가 공통점이 햇볕을 싫어하고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고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거기서 또 들어도 꼭 그런 노래만 들어. 오늘 밤 나는 우울해. 왜냐고 묻지 말아라. 돌아버린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우울증 약 먹는 사람이 100만 명도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자살 대기병인 건 아세요? 우울한 감정은 진짜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기쁜 게 진짜 나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내가 어떤 분은 날 보고 웃긴다고 뭐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가 웃기는 것은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을 찾아주고자 하며 알지도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곳이 에덴이요. 에덴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신다?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할렐루야. 오죽하면 주님이 예물을 내게 가져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예물을 드려도 기쁘게 드려야지 막 짠하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거기다 집어넣으면 아벨이 기쁨으로 해도 가인이 짠하게 들. 그런 가인 건 안 받은 거예요. 뭐든지 기쁨으로 즐거움. 그게 내 진짜 나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가짜 나를 떼어버리고 진짜 나를 가지고 살으세요. 할렐루야. 감정도 진짜 내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가 진짜 나고 원망은 가짜 나죠. 그냥 조금만 해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나요. 그냥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꼴뚜박이 싫고 그냥 지구를 떠났으면 지구를 어디로 떠나냐. 네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네 속에 미움이 꽉 차서 그런 거야. 네 속에 미움이 없어지면 다 사람들은 이쁘고 불쌍하고 그래. 알지도 몰라가지고. 사람이 미운 게 아니야. 네 속에 미움이 차서 그런 거지. 그럼 네 속에 내 속에 미움이 없어지면 다 이쁜 사람이야. 할렐루야. 나는요 여러분이 다 이뻐.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이 다 이뻐서만 이쁘겠어? 아니 여러분은 거울도 안 봐? 그 왜 이쁘게? 내가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야. 할렐루야.
세상에 이게 사람만 건 줄 아세요? 새도요. 새도요. 사냥꾼이 이제 새를 잡으러 산으로 들어가는데 엄마 새가 그분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복잡해. 내 이름을 잊어버렸네. 엄마 새가 막 날아가다 보니까 사냥꾼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들 놓고 갔는데 걱정되니까 사냥꾼 아저씨, 사냥꾼 아저씨 왜요? 지금 사냥하러 가시죠? 예. 내 새끼들은 꼭 좀 잡지 마세요. 그럼 내 새끼를 어떻게 알아야지? 그 내 새끼가 누구요? 아이고, 얘기할 것도 습숙해서 이쁜 게 다 내 새끼요. 그러니까 이쁜 건 잡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새하고 약속이라고 이 사냥꾼이 그래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전부 못난 놈만 잡았어. 일부러 이쁜 거는 그냥 안 잡고. 여기 저건 이쁘서 안 잡, 안 되고. 그 새끼인가 보다. 새끼인가 보다. 탁. 그래갖고 막 여기다가 막 줄줄줄줄줄 못난 것만 다 잡아갖고 끼고 나가다가 잡아갖고 가는데 엄마가 들어오다 만난 거. 그러니까 자기 새끼만 다 잡은 거야. 사냥꾼 아저씨, 사냥꾼 아저씨. 왜 내 새끼만 잡았어요? 이쁜 놈 잡지 말고. 아이고, 다 배기실에서 못난 것만 잡았는데. 사냥꾼 눈에는 다 못난 새만 잡았지만, 엄마 눈에는 다 그놈이 이쁜 놈이라. 오늘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오늘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는 거 아세요? 나는요 솔직히 여러분도 이쁘지만 우리 교인들은 더 이뻐요. 솔직히 우리 교인들이 이뻐서 이쁘겠어요? 그게 다 내 양이니까 이쁜 거지. 나는 객관적으로 내가 장동건 씨보다 못해. 내가 알아 나도. 그런데 우리 엄마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 장동건이 열을 못해도 너만 못하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이쁜 존재인 줄 아세요? 하나만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예수님을 버리고 나를 살 정도 됐으니 나는 예수님보다 못하지 않다 그 말이죠. 누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버리고 나를 샀으니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 짜리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100만 원 주고 그 물건 사면 그게 얼마짜리요? 1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사면 1000만 원짜리. 1억 주고 사면 1억짜리. 그렇듯 하나님이 나를 살 때 누구를 주시고 나를 사셨어?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예수님 짜리다. 시작.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예수님 짜리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예수님을 주고 사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묘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슴에 사랑이 가득 차면 모든 게 아름다운 거야. 미움이 가득 차니까 모든 게 꼴보기 싫은 것이지. 그러니까 그 미움이 가짜다고 사랑이 진짜다다 그 말이요. 아멘. 예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뭘로만 가득 차야 돼요? 사랑만. 아멘. 근데 사랑과 미움이 싸운다면 누가 누구를 이겨야 되는데? 사랑이 누가 누구를 이겨? 미움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봐요. 인생이요. 이게 인생이 살다 보면 허무하거든요. 네, 허무해. 그래서 나는 어떤 분은요. 무지하게 훌륭한 줄 알았더니 돌아가실 때 딱 죽는 때 딱 한마디 써놓고 죽더라고. 무다. 이렇게. 뭐요 이것이? 와, 무다. 이게 뭐요? 이게 무 앞에 빠졌어요. 뭔가 허무하다. 이 허무하다. 이 허무하다는 것은 가짜 내가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허무하다는 말은 가짜 내가 살아왔다 그 말이다. 시작. 가짜 내가 살아왔다. 그렇게 가짜 내가 살아온 사람 그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4장 22절입니다. 자, 이 솔로몬을 보세요. 열왕기상 4장 22절 시작. 솔로몬의 일일분 식물은 가만 있어봐. 일일분 식물이니까 하루 먹은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저걸 하루에 먹었다 그 말이에요. 저거 평생 먹어도 우리 저만큼 먹었어요? 여러분 노루고기 먹어봤어요? 사슴고기 먹어봤어요? 살찐 새는 먹어봤어요? 우리는 세상에 먹어보지도 못한 거를 솔로몬은 하루에 저렇게 먹었으니 먹고 끝났겠습니까? 어디다 이제 쓰는 그릇을 보니까 10장 21절 열왕기상 10장 21절
시작.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남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오,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 은을 주의 여기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금그릇 있어요? 없을걸 아마? 잘해봐야 은수저나 있겠지 뭐. 노식기여고. 근데 솔로몬 때는 은은 그냥 귀, 아이고, 은은 시시했다 이거. 다 뭘로? 금. 근데요, 내가요, 들은 얘기인데요. 똑같은 술을 마셔도 금잔에 따로 마시면 훨씬 맛이 좋대. 그리고 할머니가 따려주는 것보다 이쁜 아가씨가 따르면 맛이 훨씬 더 좋대. 왜? 술은 기분이니까. 근데 솔로몬은 온통 금이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잘 먹고 잘 썼으니 11장 3절, 열왕기상 11장 3절 시작.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도다. 뭔 말인지 못 알아서 부인이 1000명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들여야 놀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부인이 몇 명이었다? 아, 언제 우리는 역사 속에 3000명짜리가 있어서 안 놀라는 거예요. 뭐 서 있을 것도 없어 앉은 의자왕이 부인이 몇 명? 3000명. 아이고, 그러니 나라에 무슨 힘이 생기겠어. 그러니까 이 백제가 약해 터져가지고 신라한테도 지고 고구려한테도 지고 맨 너무 마누라고 연해질 만하니 뭔 나라에 국력이 생길 수가 있어야지. 아이고, 내가 그때 목회했으면요 의자왕 부흥회를 해가지고 그냥 의자왕을 의자를 치워버리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했으면 백제 역사가 좀 더 강해졌을 텐데 내가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것이 이게요. 나는 역사 속에 흘러가고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야. 내가 지금도 현실을 살아보니까 나라는 하나 같지만 지금도 삼국시대가 그냥 가더라고 이 나라가. 신라는 나라는 크지 않았어도요 삼국을 통일한 게 신라야. 그러니까 지금도 신라 사람 세잖아. 고구려 저 세잖아. 응. 백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내가 연구해 보니까 놀라운 게 내가 목회하면서 그때 찾았어요. 그게 뭐냐, 경상도 분들은요 교회 나오세요? 안 갑니다. 대놓고 안 간다고 그래. 대놓고 교회 나오세요? 아르심도 안 나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꼭 나오셔야 됩니다. 아르심도 안 나올 것 같아. 꼭 나오시. 간다 가면 안 가나? 와 이리 자꾸 물어싼다. 근데 진짜 기다려보면 이 사람은 안 오고 이 사람은 와.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은 표현을 하고 살아. 가면 간다, 안 가면 안 간다, 조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근데 충청도에서 전도를 해보면요. 교회 나오세요. 알으시오. 교회 나오세요. 알으시오. 교회 나오세요. 알으시오. 다 올 것 같은데 기다리면 하나도 안 와. 그래서 내가, 아, 왜 안 오세요? 온다고 해놓고. 내가 언제 간다고 했냐, 이거. 알았다고 했지. 알았다는 말과 간다는 말이 달라. 그럼 왜 안 간다고를 안 하고 알으슈라고 할까? 양반이니까. 양반이니까 상대편에게 싫은 소리를 안 해. 그러면 양반이기 때문에만 그런가? 그건 껍데기고 내면을 들어가 보니까 자기 자신을 표현을 못한 채 수백 년을 살아왔어요. 왜? 내 싫은 감정을 표현했다가 괜히 해꼬지 당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항상 마음을 감추고 살아왔으니 이것이 어떤 의미로는 양반이지만 어떤 의미로는 음흥 표현하네. 이것이 지금 어떤 현상을 가져왔냐? 선거 투표할 때 뭐 다 틀려도 출구조사는 맞거든요. 출구조사 누구 찍었습니까? 누구 다 맞는데 유독 안 맞는 데가 충청도예요. 그러니까 충청도는 조사할 게 없어. 그냥 개표를 하는 게 나서. 왜 그러냐? 마음을 표현을 못하는 거야. 왜 표현을 못하느냐? 해꼬지가 두려운 마음이 잠재되어 있어서. 이것이 유전적으로. 누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그걸 발견을 한 거야. 왜 이분들이 표현을 못하는가? 싫으면 싫다고, 좋으면 좋다고, 내가 누구 찍었다고, 혹이라도 해꼬지라. 그럼 왜 해꼬지를 두려워할까? 당당했던 적이 없어. 왜 당당했던 적이 없는가? 부인 3,000명 데리고 사는 나라 임금이 무슨 국력이 있었겠어 그곳에. 그러나 신라는 먼도, 화랑도,
정신이 부족한 거야. 왜? 국력이 약한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기에서 나온 말이 참 많잖아요. 기운이 넘친다. 그 기운을 뭐라고 그래? 힘이죠. 기가 결국 사람이 뭐 없어서 죽어? 힘이 없어서. 그 힘이 뭐야? 기운. 기가 뭐예요? 기. 기가 끊어지면 죽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되게 약해질 때 내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러면서 약해지는 거야. 왜? 기가 막혀가니까. 그러니까 언제 기가 막혀? 기가 막힐 일을 당할 때. 그러니까 기가 막힐 일을 당하더라도 기는 뚫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하고 나 기 뚫려, 기 뚫려 그렇게 하세요. 다 기가 막혀서 참나, 나 기가 막혀서. 그 기가 자꾸 막히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기가 뚫려야 사는데. 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또 뭘 줘요 우리에게? 생기를. 근데 마귀는 자꾸 먼 길을 주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생기 받아 사는 사람이 있고 사기 받아 사는 사람인데 사기 받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기 받아. 그 다음에 소망이냐 절망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셔요? 소망을. 마귀는 절망을.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살아가 말이오. 미래에 대한 소망. 아멘? 응. 그 다음에 진리냐 거짓이냐. 생명은 진짜 나는 진리 가운데, 가짜 나는 거짓 가운데. 그래서요, 여러분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진짜로 사시기를 바라요. 가짜로 살지 말고. 거짓을 떼어버리려면 진실로 살고. 그 다음에 감사냐 원망이냐.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 마지막으로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러니까 진짜 나는 뭐를 추구해가고? 생명을. 가짜 나는 사망을.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래. 음식도 죽는 음식을 찾고 가짜 나는 죽는 음식을 좋아해. 그러니까 밥은 안 먹으면서 계속 술만 먹어. 그러니 죽지 어떻게 살겠어. 희한해요. 밥 먹어야 되는데 밥은 안 먹고 계속 뭐만 사오라는 거예요. 술만. 그게 가짜 내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네. 진짜로 살아요. 진짜로. 아, 그 진짜는 뭐예요? 생명이요. 난 오늘 여러분 속에 그 생명이 막 넘치시기를 바라요.